그래서 좀 웃긴 비유인가? 동우 씨. 아무튼 넌 지금 샴페인 같아. 빛나 보이거든. 동우 씨, 나 동우 씨한테 지금 할 말 있어. 진주야. 아니야. 나 동우 씨한테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 나 말이야. 우리 그만하자. 넌 와줄게. 서로 자유로워지자. 그러니까 너 마음 내키는 대로 편하게 살면 돼. 동우 씨 알고 있었어? 내가 널 샴페인으로 못 만든 게 좀 화가 나긴 한다. 미안하다. 미안해 동우 씨. 아니야. 그 말은 내가 해야지. 야, 너 이별 선언은 내가 먼저 한 거다. 동우 씨. 아직도 모르겠어? 오늘이 왜 특별한 날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진주야. 우리 오늘 마지막 데이트한 거다. 아직 안 자요. 진짜 끈질기네. 딴 때 같으면 벌써 늘어졌을 사람이 웬일이래? 아, 언니 너무 무리인가 봐요. 아니 오빠가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아우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전격 탈출 작전이에요. 탈출이요? 네. 적의 눈을 속이고 재빨리 그리고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 저... 이불도 없이 여기서 일하면 어떡해. 감기 걸리려고. 아이 참. 아. 엄마는 뭐. 어? 엄마 어디가? 뭐? 잠깐. 진지. 잠깐만. 아, 나와. 나와. 아, 야. 아, 왜? 이리 와. 이리 와. 아, 씨.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아, 알았어. 와. 아, 이리 와. 너 나쁘다. 아빠도 와. 아니. 아니, 정말 당신. 당신이 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우씨. 내가 너무 나쁜 여자야. 다시 시작하길 바래.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잘했어요. You're pretty. Thank you. 이렇게 그냥 귀만 보내면 되지. 학원까지 빠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조용히 좀 해봐. 디아나 선생님.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좀 가고 있는데. 사무실에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수지 씨 배고프죠? 제가 도시락 싸왔는데 좀 드실래요? 예. 아, 왜 자네가 내 동생 배고픈 걸 챙겨? 네? 아니, 저 니 선생이 아니라. 아, 운전이가 좀 신경 써. 동원 씨, 예나 아빠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야, 거기 둘 좀 떨어져. 떨어져. 예나야. 네가 가운데 앉아라. 싫어. 가운데는 불편하단 말이야. 예나, 저기 고모부한테
맛있는 걸 달라고 해? 그래? 응? 겉모부 저도 샌드위치 주세요. 무슨 겉모부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나야, 너 절대 저 겉모부라고 불러서는 안 돼. 겉모부 아니다. 아, 당신 맹물에서 그만 봐. 불안해 죽겠네, 그냥. 나 불안하다고 그래. 내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야. 아우, 저기 앞에 차 가는 거 봐. 동원 씨,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니라 좀 실망하셨죠? 괜찮아요, 수지 씨. 어쨌든 우린 여행 가고 있잖아요. 하긴 그래요. 우린 우리만 즐거우면 됐죠, 뭐. 저 애들이 키우기 좋은 물고기 좀 추천해 주세요. 아, 예, 저쪽에 있어요. 네. 저기세요? 안녕. 내 이름은 미호야, 노미호. 혼자가 편해, 혼자가. 어? 형도 그냥 이참에 확 헤어져버려. 그 잘했어. 동호 씨가 헤어졌어요? 뭐? 헤어져? 최영. 예나야. 언제 왔어? 우린 같이 놀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만나지 말라는 애는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진주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치?